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오늘은 공사육장 왔다가 기절 초봉하는 줄 알았습니다, 여러분. 여기는 바로 제가 꽁을 키우는 공사육장이고, 저쪽에 꽁이랑 뭐 초포골개 청개가 막 다리죠. 공사육장에 와서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판 밑에 혹시나 뭐 쪽제비나 뭐 너구리가 들어올까 싶어 철판을 대놓은 곳이 있거든요. 보니까 여기, 어이구, 쥐가 새끼를 낳네요. 여기 계속 큰 쥐가 나오려고 이러는데, 새끼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. 와, 새끼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. 차마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고. 와, 저쪽에 저 쥐 왔다 갔다 하죠. 아, 네, 이걸 꽁하고 닭만 생각하면 이 어린 것들하고 싹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, 너무 어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. 그냥 일단은 애들이 좀 커갖고 다 나가길 바래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있고, 보시죠. 여기 어린 녀석들도 있네요, 이렇게. 일단은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마음이 아파서. 근데 쥐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아요? 보시면 여기도 있죠, 여기도 있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굉장히 많습니다. 쥐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을지는 몰랐는데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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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어이구. 청개가 다가왔습니다. 이놈의 새끼. 저쪽에 쥐 와있죠, 쥐 와있죠. 어미 쥐가 와있죠. 차마 이거를 닭이 주면, 닭한테 주면 이거 정말 잘 먹을 거예요, 이 어린 녀석들. 하지만 저기 어미 아주 혐오스러운 쥐라 할지라도, 아유, 새끼에 대한 이게 있으니까 참아. 어이구, 어미가 새끼를 물고 들어가네요. 금방 보셨죠? 여기 있던 새끼를 제가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쫙 와서 물고 갔습니다. 일단은 좀 덮어줘야 되겠어요. 마음 아프다. 요렇게 있었습니다. 요렇게. 전에 쪽제비가 한 들어온 적이 있어갖고 철판을 좀 덮어놨는데, 여기에 새끼를 놔버렸네. 또 왔어요, 또 왔어요. 어미, 저 보이시죠? 여기가 맞죠, 여러분. 보시면 요 구석으로 들어갈 겁니다. 이쪽이 쑥. 우씨, 겁도 없어요, 저놈 새끼가. 뭐 일단은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앙컷 수컷인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저 있죠. 여기 보이시죠? 요 굴 슉 들어가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건가? 여기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새끼를 물고 한 마리씩 나가긴 나가던데, 일단은 제가 그걸 들고 있어서 그런지 새끼 안위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마리, 아우, 보시죠? 어린 새끼를 물고 저쪽으로 들어갔습니다. 잡아 죽이는 못하겠고 그냥 놔두겠습니다. 오늘 공사육장에 와서 꽁 얘기는 안 하고 막 정신이 없네요.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지들이 앙컷 수컷 엄마 아빠가 막 열심히 어린 새끼들을 옮기고 있네요. 일단은 뭐 그건 그렇고요. 오늘 공사육장에 왔는데, 와, 어린 꺼봉이를 합사 한 마리 했는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네요.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이렇게 되면 계속 어린 녀석이 죽네요. 아, 가슴이 아픕니다. 만져봐도 뭐 못 먹어서 죽은 것 같지도 않고, 뭐에 쪼여서 죽은 것 같지도 않고, 그렇다고 큰 병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닌데, 뭐 때문에 죽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뭐 들어오자마자 뭐 죽은 꺼봉이를 보고 놀라고, 저기 쥐, 저 어이구 쥐 보시죠? 꽁충꽁충 뛰고, 아이고 난리입니다, 난리. 아이고,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. 제가 보실까요? 이 슈퍼 오글게 녀석 겁없죠? 또 저한테 다가옵니다.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 저 두 녀석이 모두 앙컷입니다. 앙컷. 와, 솔직히 슈퍼 오글게 같은 경우는요,
부화율이 좀 낮아요. 어떤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데요, 확실히 슈퍼 오골계가 부화율이 낮습니다. 얘들이 태어나면 생존율은 높은데, 어이 꼬봉이하고, 어이 꼬봉이하고, 이놈의 자식이 이 꽁사육장 남의 집 와갖고 이놈 불청객 새끼가 막 꽁을 공격해. 어, 저거 옮겨야 되겠어요. 금방 꼬셨죠. 이 새끼들 어느 정도 슈퍼 골기가 크니까 얘들이 이제는 막 제 집인 양 활발합니다. 와, 이거 줘보세요. 꽁들은 지가를 지를 보면 도망가는데 닭들은 다가갑니다. 막 쪼주려고 저거 보세요. 닭 세 마리들이 지가 나온 쪽으로 보고 있죠. 아이고. 일단 슈퍼 오골계는 부화율이 정말 낮습니다. 낮은 반면에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요.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아, 이 부화율이 너무 낮다고 갈티님도 그러시냐고 그러는데, 예, 저도 그래요. 다른 청개나 백봉이나 뭐 토종닭도 몇 마리 부화를 해봤는데 잘 돼요. 하물며 꽁도 잘 되고 기러기도 잘 되는데, 뭔 저 슈퍼 오골계 저 녀석들은 부화가 잘 안 돼요. 한 10개 넣으면 한 5개, 6개 나오려나? 그만큼 부화율이 안 좋은데, 그래서 가격이 비쌀까요? 뭐 인터넷 보니까 4,000원 하는 데도 있고, 3,000원 하는 데도 있고, 막 그런데. 어쨌거나 뭐, 슈퍼 오골계 알을 좀 분양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. 하지만, 어찌 되는 건지 이것들이 알을 잘 안 낳네요. 물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어리지만, 슈퍼 오골계 사육장에 가면, 일곱, 여덟 마리 앙커 있습니다. 성조가.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야? 알을 안 낳네요. 아,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. 네. 오늘은 꽁사육장에 와서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. 쥐 때문에. 아, 저 쥐를 잡아야긴 잡아야 되는데, 차마 뭐 털도 안 난 어린 녀석을 잡기는 좀 그렇네요. 꽁사육장이든 닭사육장에 보면 쥐들이 들어와요. 아무리 뭐 콘크리트를 치고 철망을 두 겹, 세 겹을 하더라도 쥐는 들어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구멍. 여기 구멍. 다 쥐구멍이에요. 쥐구멍 아닌데, 여기 안에 철망도 있죠? 철망인데도 철망을 쥐들이 깔가서 잘라버립니다. 그리고 자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으면 여기를 잘라버렸죠, 여기.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, 아, 쥐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, 얘들도 밥 먹고, 쥐도 가끔씩 얘들이 먹다 흘린 것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, 혹여나 뭐 제가 쥐가 이렇게 뭐 사료를 먹는 거에 대한 그렇게 거부감은 별로 없습니다. 다른 대형 사육장에는 쥐들이 와서 쥐들이나 참새가 들어와서 사료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. 하지만 저는 사료가 걱정이 아니고 혹여나 정말 혹여나 쥐로 인해 올 수 있는 병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저 쥐를 잡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쥐 때문에 죽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아까 어린 꺼봉이가 한 마리 죽었는데 얘네는 정말 저거 참 궁금합니다. 혹시나 저 쥐놈의 새끼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죽었나 아니면 병 때문에 죽었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. 영상을 찍으면서. 그래서 일단은 참 어린 녀석은 죽이지 못하겠고 막 저쪽에 꽁사육장 밖에 쥐덫을 좀 놓을 생각입니다. 어쨌거나 뭐 저 가여운 녀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녀석들이 좀 커갖고 빨리 나가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.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갈티였습니다.